이어서 맵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맵은 이제 콤비네이터들의 일종이에요. 콤비네이터 대선 필드에 우리 또 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장의 펑셔널 프로그래밍 파트더라죠. 그래서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맵을 이용해서 에러 핸들링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뭘 많이 선을 하고 있어요. 이남 중에 푸드라고 하는 이남을 두고 있고, 다음에 스트럭트를 세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필드, 첩트, 쿡드라고 하는 세 가지죠, 그죠? 세 가지 스트럭트를 두고 있는데, 필은 이제 껍질을 까는 거고, 첩은 칼로 써는 거죠. 써는 거고, 쿡은 요리를 하는 거. 이 순서대로 되는 거죠. 필 껍질을 까고, 감자 껍질을 까고, 감자를 자르고, 그런 다음에 요리를 하고.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음식물 재료는 푸드는 이남, 애플이나 캐럿이나 포테이토, 사과, 당근, 포테이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필 펑션은 푸드 받았어요. 얘는 옵션 푸드죠. 그러니까 애플이나 캐럿이나 포테이토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아웃풋은 필드 된 옵션, 옵션의 필드입니다. 옵션 옵션인데 필드, 그러니까 요거죠. 요게 리턴됩니다. 근데 필드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필드 자체도 옵션이죠. 그러니까 애플, 캐럿, 포테이토라고 하는 푸드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얘는 옵션이고, 그리고 또 그 속에 옵션이고, 그 속에 푸드. 요런 구조가 되죠. 그렇죠? 옵션 속에 옵션이 들어있는 그런, 뭐 굳이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정하자면 이런 형식이 됩니다. 필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푸드이고, 그죠? 푸드를 가지고 있는 스트럭트이고, 그리고 푸드란 스트럭트 자체가 이남이고, 그러니까 옵션 속에 옵션 이런 형식이 되네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푸드를 받게 되면은 푸드를 인풋 받아서 그것이 some food 여기에 해당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썸에서 필드 푸드 이런 식으로 리턴 하게끔, 얘의 데이터 타입이 이런 형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인 경우 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뭔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좀 단순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어서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첩은 마찬가지, 첩은 필드 된 것을 받았어, 그죠? 필드 된 것을 받았어. 그런 다음에 첩들을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이면은 요걸 리턴하고, 아니면은 난을 리턴하고, 그죠? 첩들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첩들을 받아서 쿡들을 리턴하는데 좀 방식을 바꿨어요. 요렇게 하는 것을 맵을 쓰면은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맵을 쓰게 되면은 이 맵의 역할이 요거랑 동일해요. 그죠? 첩도 푸드를 받아서 쿡도 푸드를 리턴하는 겁니다. 요걸 한번 맵을 그대로 풀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매치 형식으로. 맵을 쓰게 되면 훨씬 더 깔끔하죠. 자, 그리고 프로세서는 또한 마찬가지, 프로세서는 푸드를 받아서 필드, 첩트,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과정 전체, 위에 있는 과정 전체를 여기서 필, 첩, 그리고 쿡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그냥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하나로 그냥 다 통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맵에서 애플을 받았어. 얘를 받았죠. 필드를 내놓고, 다음에 필드를 받아서 첩트를 내놓고, 첩트를 받아서 쿡트를 내놓고, 그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깔끔하죠. 옵션 쿡트, 그냥 옵션 푸드를 받아서 옵션 쿡트를 내놓도록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죠? 자, 이런 형식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터는 어떻게 되나요? 이터는 이제 푸드의 쿡트를 받아서 마지막으로 먹는 겁니다. 그죠? 음식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그죠? 그렇게 해서 애플, 포테이토, 캐럿 각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남이죠. 애플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캐럿은 푸드에 캐럿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원래 이남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이남의 이름과 그리고 베리언트 이렇게 적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썸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옵션의 경우에는. 그리고 쿡드 애플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chop하고 그런 다음에 cook하고 그죠? cook도 carrot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세 가지 이 과정을 그냥 이걸 하나로 퉁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자체가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cooked potato 세 가지를 다 리턴하게 되면은 뭐 결과적으로 셋 다 동작을 할 겁니다. 보시면은 세 번째 거는 뭐 oh no, it wasn't edible 됐네요. 벌써 지금 포테이토가 없나요? 아 그러네요. 포테이토가 없네. 아 있죠. 왜 없어요? 포테이토 cooked apple 아 포테이토는 난으로 됐군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자 이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걸 보시면은 일단 구조 자체가 뭔가 조금 복잡해져요. 왜냐니까 요 이남이 있고 스트럭트가 있고 근데 스트럭트 속에 또한 스트럭트 속에 요 이남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스트럭트 속에 이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거는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건 흔히 쓰이는 방식인데 문제는 이렇게 리턴 될 때 옵션으로 해서 푸드를 인풋 받아서 얘 중에 하나를 인풋 받아서 다음에 이제 옵션 여전히 옵션이잖아요. 옵션에서 필드라고 하는 스트럭트를 리턴하게 되면 옵션 속에 옵션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니까 뭔가 조금 꼬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다르게 처리한 방식이 없을까 하는데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볼 주제입니다.